다음은 안전부식건설특성상에 대한 보고해 주겠습니다. 재판규 안전부식건설특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부식건설특장 재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소관 2020년도 환경사무 감사 결과 처리 요구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건의 11건, 시정 3건, 처리 6건으로 20건의 처리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완료 7건, 추진 불가 1건, 나머지 1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시 주변 여건 변화를 검토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중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완료 후 주변 농경지에 대한 농지 성토가 많이 이루어져 재해 예방 목적인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으로 정비사업 완료 후 진행된 인근지역 농경지 성토는 포각 대상규모 미만의 행위로 사전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활용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코로나가 지속되어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교육장비를 활용한 대민교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분산 실시하고 영상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사각지대에 계신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교수, 연구원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인 심의 결과 처리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고덕평물류 지구단위계획 조성 관련 처리 결과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반에 대하여는 행정 절차를 2009년부터 이행 완료한 사항이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건에 기반시설 운영관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정 과정에서 제시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결정 조건 또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여 부득이 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소송을 통해 보수 비용을 환수하고 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흥동 공장 소음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사흥동 유한 콘크리트 산업은 현재 소음 관련 민원으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며 사업장을 이천시에서 매입해주면 그 매각 대금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는 불가능하고 업체에서 실수요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이천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영산업단지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산업단지 2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어 현재 분양 중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체들이 희망할 경우 산업단지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입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2천 역세권은 서다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단은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제안 시 우리 시에 맞는 발전 방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든 역세권은 민간에서 도시관리계획 제안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발 역세권은 북단 지역은 민간 제한 수용 이후 경기도에 지구 구역 지정 요청할 계획이며 남단은 구역별 민간 개발 제한이 일부 진행 중이나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잔여 구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어 있어 민간 업자와의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및 지장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등 지장물 설치 및 협의 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보행자 도로 설치 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수 등 지장물을 보행자 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보행자 인도 정비 시 가로수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행자 도로 밖으로 이전 또는 철거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 중앙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개선 사항입니다. 학교 뒤 일반 통행 삼거리 부분 도로 재포장 30m는 9월에 완료하였으며 보행자 도로 정비 사업 300m는 12월에 완료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68조입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인도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보행자 도로 정비 및 신규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도 치마, 경계석 재설치, 바닥 판석 설치 등 인도 보수 공사 22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이용, 사용 실태를 수시 조사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NH농협 장원 지점에 대하여는 19년부터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점입니다. 응암리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구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입니다. 운전자가 혼란이 없도록 차선에 유도선 등을 설치하라는 사항으로 금년 10월 진입로 차량 유도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장 5천 주유소 앞 인도 미설치로 주민이 불평하다는 사항입니다. 마장 사거리에서 272-460-5번지 구간은 9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272-460-5번지부터 5천 주유소까지는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마장 2치 1 회전 개차로 인근이 어두워 주민이 불편함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LN정로 삼합펜트에서 설봉 공원랜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안흥동 267-3번지 1호는 현재 주상복합 양호 내안의 및 포화로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급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도 1호선 도로 정화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변속차로의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지적사항으로
시도 1호선 지정 고시를 7월 3일 완료하였으며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금년 8월 6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이천아시 진입로 부근 성화아파트 현대 7차 아파트 방향 출구 개선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도로공사와 부지 사용 동의에 대한 협의를 두 차례 하였으나 교통정체, 사고 위험에 따라 개선 사용 불가 회신을 받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조입니다. 농촌지역 가로 보안 등 신규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가지 않는 주거지역 위주로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가로 보안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고장나거나 노후된 가로등은 에스코 사업을 통해 LED 가로등으로 전면 교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로등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조 교통행정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긴급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 운영권입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검토 및 내부 보고는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위기 단계 고조와 지역사회 확산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 1분기에는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산림조합업 횡단보도 설치 사항입니다. 8월에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제1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과 도로바닥 제한속도 표시, 무한교통단속장비, 통합차량 정체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요하는 사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와 바닥 도로바닥 제한속도 표시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무인교통장비 설치는 경찰서 지침상 2km 구간 내에 무인교통장비 설치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교통차량 정차대 설치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보안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시도 소관 행정사항감사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제 실패 수생수부 주임장이 이제 애니 인형을 제가 작년 그때 아마 그거 애니 인형을 없는 종이다 제가 이제 하나씩 지급을 해서 네. 교육 때마다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제가 먼저 그 감사 때 보니까 운전동자들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시에서 예산을 주고도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게 이제 노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써먹지 못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뭐 비상 소화장이라든가 이제 도로변에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이제 도로변에 있는 비상 소화장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한 번씩 물이 나오나 확인 좀 해서 이렇게 소독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완전히 그 곡물이라든가 그런 물이 고여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저기 장원철의 시장이라든가 광고철의 시장에도 지금 그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거 이제 훈련을 할 때 이제 우소대에서 이제 그 청소를 하는데 안 하시면 이 안에 완전 막혀버려요. 이게 넓은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같이 이제 겸해서 이제 그것도 철저하게 이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제일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시청에도 보면 이제 비상 소음이 있잖아요. 네. 이제 곱배. 근데 이제 관리는 이제 따로 하겠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거의 모르셔요. 네. 그죠. 마다 비상시 이제 또 사용을 해드릴 때 어떤 직원은 제가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리 난다고 열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직원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같이 올린 건데. 네, 그 사실 그 소화전 사용 방법은 거의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특공대에 지원되면 잘 그 그런 부분에서만 알고 있지,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홀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인 교육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민원 내려가다 보니까 심장 충격기가 사람이 보기 힘든 곳에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 생겼을 때 보면 심장 충격기를 찾으려면 거의 못 찾아요. 구석에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코드가 없어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빼놓은 방향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심장 충격기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이 아마 올 봄인가 여기 훈련했잖아요. 네. 훈련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에서 그 출동해서 오는 사람들 구조하러 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가 어떤 이제 급한 뭐 이렇게 쓰러졌다든가 심장 나비가 왔을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공무원이든 저희든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이거를 미리 사전에 배워서 교육을 통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해봐도 거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교육이라든가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 교육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이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저기 우리 아마 민원 여기에다가 이제 오시는 이제 민원인들 위해서 아마 그 자리를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운영 개선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학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만 다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몇 분은 박사학위까지 이 분야의 전공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속하지 않아도 그 분야에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기 뭐야 잘 배제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 올려서 네. 그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떻게 결론은 났나요?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도시계획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계획 관련 부분입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법원에서 이철 시장한테 기부차가 되기 전에 이게 부실 시공이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가 이천시의 기부차량 전부터 부실 시공이고 하자가 있는 시설이었다는 결론은 일단 났고요. 1차 결론은 끝났고 2차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은 방치소송은 20억으로 했었는데 복구비가 30억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더 청구해서 복구비용을 30억으로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그 시민들을 손해본 거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변상금 부과 한다는데 강제 부과 이행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원상 복구 안 시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부과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부과 이외에는 저기 원상 복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면 그러니까 원상 복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아니 연상복구 안 한다면 이제 그 앞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부지가 또 있잖아요. 네. 대체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그 지금 LH 농협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예. 예. 그거는 우리 그 건설 과장님께서 그 좀 설명 좀. 예. 그 부분 건설 과장님 지금 거기. 당초에서 비난되어 있던 공수관료하고 통행권은 지금 해결이 된 걸로 좀 느끼거든요.
본인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공사했고 본인이 아마 허브식으로 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변상도구가 현재 지금 여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 그 용역 사고전부를 용역에서 개체 도로를 교환하는 조건은 지금 용역에서 지금 현재 미용 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으로 용역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방법을 뭐 지어진 거를 이게 뭐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뭐 허를 할 건 아니고 대체도로가 이제 어쨌든 신증은 있지만 정확하게 대체도로가 예전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통합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 대체도로의 모양을 실질적인 게 땅은 사실 50평밖에 안 되는 위에다 건물 70평을 졌을 때는 분명히 이제 전면 도로를 한 거잖아요. 전면 허가를 낸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불법을 했지만 근데 지금이랑 소폭 그거를 건물 지하까지 돼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상황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걸 따라서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민원인이 그 이제 하수도 나가는 거 그거 하고 오수발로 그거 하고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바로 이제 도로 전용 바로 여기 또 자기 농협당이다 보니까 다른 게 처음에 쳤다가 이제 없앴잖아요. 그런데도 평소에도 제가 보니까 안에다 차를 세우려면 평소에도 이제 거기 이제 오시는 이제 고객들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밖으로 뺀다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거 이제 골목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 대해서 꼭 이렇게 시에서 해결해주지 않을까. 이게 뭐 건물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고 이거는 작년에 이제 감사 내려와서 지적이 됐잖아요. 경기도 내려와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행정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과하게 뭐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하라 뜻이 아니고 편리성을 어떻게 보면 받으니까 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또 이제 공무원으로서 어떤지 저기 갈까봐.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저 부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꼭 부득이 뭐 과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대체도로에서 꼭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오수가 지금 불편한데요. 펌프식 계속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정님 71쪽 보시면요. 마장 5천 주유소 앞 인도 설치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하고 마장 공무원하고 이제 저희 유익직원하고 가서 그 민원을 원고를 가서 조사를 했어요. 네. 저희가 했는데 그 민원인은 여기서 건너목을 건너오다가 사고가 났대요. 네. 사고가 나는 데도 있는데 그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5천 주유소 앞에가 네. 차가 너무 쌩쌩하게 달리고 가도 참 위험하다는 걸 다 느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인도가 있어야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인도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인도 전 설치하는 저희가 지금 거기 그 1차 구간에 2억 5천을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네. 지금 그 5천 주유소 앞까지 했는데 1.2km에 대해서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수입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게 언제쯤 시행을 가능할까요? 지금 설계 1구간 완료가 됐는데 2구간 자체 5천 주유소 인근 지역까지 하는 거는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면 내년 3월부터 공사하면 네. 9월이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할 계획이 잘 부탁드리고요. 네. 위험해서 꼭 조치를 하긴 해야 돼. 네,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9쪽에 마장 7회전 교차로 인근 가로등 설치. 네. 네. 그것도 이제 불편해서 같은 장소예요. 네. 불편해서 이제 민원을 넣는데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 등록을 하고 국무님께서도 민원을 받고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민원이라고 맞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 위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결했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해서 결론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민원진하고 공무원들하고 네. 민원진 같이 해서 조사를 해서 하면은 시한이 단축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뭐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민원인하고 그 주변 여건을 같이 공부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그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68쪽 처리부 시정상위원회에서 질의를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이제 시정 일을 도맡아서 그 시의 시행 활동을 한 지 3년차, 3년차.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그 어떤 그 이천의 정책 중에 가장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하나를 설명드립니다. 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 혹시 그 우리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도시미관을 위해 현재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그리고 전신지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 관내의 보행자 인구 그 다양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혹시 부처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는 그 블록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인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방향이 그 칼라 콘크리트로다가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좀 그게 좀 부실하고 되다 보니까는 뭐 학교 주변이라든가 도로 주변에 뭐 탄소 포장도 설치를 하고 이 종류가 좀 상당히 다양하게 시공을 해놓은 상태였었고 일부를 뭐 전면에 그 보수한 게 아니라 일부분 보수를 했다 보니까 지금 어떤 구간은 뭐 30년 된 인도 블록도 있고 지금 뭐 최단 기계는 요근래는 또 블록이나 칼라 아스팔트로다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로 그 인도 부분 자체가 좀 다양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여태까지는 그 신설도로 위주의 시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기존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 뭐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도 좀 바꿔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아름답고 보고 싶은 조성을 위한 인도 통일성 필요에 대해서는 이제 건의드렸는데 이제 추진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제가 이제 진포동 시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입니다. 네, 이제 그 민원 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 아이를 태운 유모차, 한 대 끌기도 힘든 울퉁불퉁한 인도, 보행 보조기 이용해 외출조차 하기 힘든 이천시 관내의 거리이라는 민원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내용 사안을 한번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장애인 시설에 직접 방문을 해 휠체어 한 대를 빌리고 그리고 지금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 어느 부모님에게 유모차를 대여했어요. 그 증포동 인원에 있는 우리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마트. 우리마트에서 더 시작해서 실번 로타리까지 그 경유를 해서 이천시 터미널까지 제가 유모차 휠체어 각 한 대씩 그 직접 끌고 한번 그 모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 그 이천시 경충대로 그리고 영창로, 이석대천로, 중리천로, 중신로 이 이천시 시가직원에게 있는 인도들이 다 다른 블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는요, 뭐 블록의 형태는 S블록, 그리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톱니형, 타일형 아주 다양한 뭐 보행도로라고 보기보다는 좀 블록의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이 보행 보조기를 끌고 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그 아이가 타 있거나 그리고 휠체어에 환자가 타 있거나 끌고 가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방지턱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타 있는 분이 쓰러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 확보적인 부분에서 멀리 보고 걸어야 되는 관점에서 데려도 땅을 보고만 걸어야 하는 현황에 취해져서 이 보행자들의 어떤 편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다 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어떤 좀 시가 앞으로 좀 어떤 이 시민들의 깨끗한 도로
편의를 고려해서 좀 시민들 편의를 어떻게 잘, 좀 잘 정비할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번 그 조치 결과에 따라 제가 또 이제 그 영상과 그리고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이번 시정질의 때 그 시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0 관내에 있는 보도블록의 문제점은 지금 상여되고 야기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그 시민들의 어떤 보행의 편의성을 좀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예, 좀 이렇게 앞서 좀 조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